다음 날. 억울하니까 무슨 수술이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 얘가 갑자기 지금. 야, 어찌됐든 또 오긴 왔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걔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는 몰라. 뭔 수술이야? 뭐 아는 거 있어? 포경 수술은 아니겠지? 성형 수술인가? 댓글 중에 좋아요 많은 게 고혁이 형 축하해 드디어 성전환 수술을 한다며 막 그런 댓글 많잖아. 아 성전환 수술? 그거이면 진짜 이 영상 인기 영상이다. 일단 전화를 해봅시다. 아니 진짜 구라 아니야 그냥? 갑자기 경문 오면 선물 준다는 게 말이 안 됐어.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아이 죽이자. 아니면 물어나볼래 가서? 진짜 수술해서 못 받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치 지금 뭐 수술 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일단 들어가보자. 잠시 후 안에서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은 그때 영상을 킬게요. 잠시 후 입원해 있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수술이 안 끝났다고 마취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입원실이 여기래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김도혁 안 써있고 김땡혁이잖아. 김상혁일 수도 있고 김두혁일 수도 있고 김서혁일 수도 있잖아. 김대혁일 수도 있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김두혁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한 대기를 타야 돼. 몇 시까지 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던가. 이러다가 만약에 저녁까지 대기하면 어? 선물 받기셨나 봐? 선물이 문제야 지금. 친구가 지금 수술을 했다는데. 근데 왜 웃어? 원래 우쌍이야. 선물 쪽에만 너무 연연하지? 나는 지금 수술해서 뭐가 잘못됐나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도혁이가 잘 끝나서 건강하게 오는 게 그게 선물이라 생각해. 그래서 그 선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지. 아이고 이 포경 수술을 마취까지 하면서 하냐. 성형 수술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잠들었는데 이상한 애들이 왔어. 와. 2시간 동안 더 금식하셔야 돼요. 4시 45분 이후에 드실 수 있어요. 물은 못 먹어요. 네, 물도 안 돼요. 이게 물이지 뭐야 엄마. 이렇게 물을 안 주라. 지금 정신 혼미한 상태예요? 아, 그 물을 못 먹게 하시는 거. 마취가 덜 깬 것 같은데. 지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 설명을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 아까 전에 절차를 밟고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등장했습니다. 나는 무슨 참치가 이렇게 들어온 줄 알았어. 농구멍 먹어라. 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지간신경종. 네? 나는 지간신경종이다. 진한 뭐라고요? 새로운 종족이다. 지강신경종이다. 아니 지강신경종이 뭐야? 옛날부터 그랬는데 고를 때마다 찌릿찌릿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신경 사이에 종양이 생긴 거 같아. 원래 옛날부터 고를 때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뭐 운동을 더 하면서 찌릿찌릿함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간 뭐라고요? 지단박치기! 지단박치기라는 병명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김도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바디 프로필 전에는 운동과 담을 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김도혁이 그나마 일상생활 가능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운동을 하고 런닝머신 뛰고 테니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심해졌나봐.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어제는 돌스카스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찌릿찌릿하고 막 아픈 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허나 더 못 버티겠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잠에서 깨면 다시 네.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비몽사몽해. 네. 뭐해? 그거 들지 말랬어. 잘 된 건가? 들깨 삼계탕. 정분한 완전 때 뭐 선물을 보셨나? 처음에 너한테 전화를 했어. 너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구란 줄 알고 선물 안 사고 일단 왔어. 직접 보고 그다음 선물을 사러 가야지 해서 지금 이 상황이야. 병문안으로 온 거니까 예의상 빈손으로 오기 좀 그러니까 사올게요. 좀 자고 있어봐. 아주 만족스러운 걸로 가지고 오는 녀석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지. 잠시 후 발 수술을 했잖아. 발에 관련된 걸 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김도혁이 선물을 준다며. 응. 그럼 너랑 나랑 대결 구도인가? 둘 다 준다는 거 아니야? 한 명만 주겠지. 대충 할 수 없겠구만. 그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병문안 선물해줄 수 있단 말이지? 김도혁이 다리가 다쳤잖아요. 다리 이런 식으로 사겠습니다. 잠시 후 일단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두 분 다 합격입니다. 인성이 괜찮으시군요. 병문안 선물 이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두 박스. 자 일단은
아니 저 찍지 말아봐. 어. 진짜 찍지 마. 무슨 뭐 바카스 과일 이런 거 뻔하잖아. 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잖아. 너는 어. 유쾌한 아이잖아. 뻔이 아닌 펀. 네. 뭐야? 보이는 거 변이 좀 더러운 거네? 이렇게만 보면 먹어 없죠? 읽어주세요 그냥. 다 리 완 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리 빨리 완쾌하라고. 둘 중에 어떤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저는 진짜 마음 오지환! 강지도 중에 강지도 1대 0! 오지환 빵점! 자 선물 바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병문안 선물이고 수반을 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총 종합해서 마지막에 정말 개쩌는 인생에서 하나뿐인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병 수반을 들라고요? 수술 후에 한 4시간 뒤에 밥을 먹을 수가 있대요. 4시간 동안 계셔주시는 분께 잠깐 내부 회의 좀 할까요? 예? 김도혁의 선물이라고 해봤자 또 뭐 이상한 걸 준비했어. 선물은 나야 이런 뭐, 거겠죠? 뭐 나야 뭐 이러겠지. 현혹 될 만한 뭘 살짝 보여주던가. 선물에 뭐 힌트라도 주던가. 그래야 우리가 4시간을 기다릴 것 같은데. 아, 아무것도 없이 4시간 기다리기 좀 그래서요. 선물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김도혁이 뭐 막 내 마음, 내 얼굴 이런 거 아닙니다. 병문안 와주고 선물 받고 그런데 제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거 개쩌는 선물이다? 개쩝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때 지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맨날 만지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깜빡깜빡 못 가져갔어요 집에서. 아, 지퍼요? 있어요. 아 있는데 예. 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지퍼 좀 사다 주세요. 두 분의 그 지퍼를 비교해보고 제 느낌에 싹 맞으면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2점이면 이거 할 만한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얘랑 자취할 때 잠시 후 우리가 김도혁을 한 12년째 봤잖아. 얇을수록 좋았다. 아 이거 아닌데? 나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 뭔가 괜찮다. 옛날에 걔 강요로 저희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대충 알아요. 베개 커버를 사는데 지퍼를 먼저 확인한 사람 우리가 처음일 거야. 지퍼의 감촉을 만져본 사람은.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이걸 왜 하는 거야? 야 처음에 골랐던 얘로 가겠습니다. 용도가 뭐예요? 반오픈 지갑 겸 파우치요. 무릎 담요 목 쿠션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 큰 빨래 세탁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좀 더 뭐 부드러워요. 잠시 후 죽은 거 아니지? 깨워야 되나? 뭐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잠들었잖아. 걱정했어. 뭐 잘못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 지퍼 수여식 있겠습니다. 누가 누구 건지는 말 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발가락 아직 마취돼서 안 움직여. 네, 안 움직여요. 안에서 이게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 운동 못 하나요? 운동해도 돼요. 사주시면. 아, 4주 지나면요? 바로는 못 하는 거예요? 바로는 못 하죠, 실컷 때문에. 왜냐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4주차부터 운동하는 거 하죠. 4주면은 이미 끝나구나. 고생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취는 밤 지나야지 풀릴 거예요. 네. 실컷 때문에. 4주 동안 운동을 얘도 못 한다는데요? 아이고. 아, 일단은 그걸 떠나서 아, 그래요. 지퍼 테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차이코프스키의 선율이 생각나는데요? 다음 연주곡 들려주세요. 지퍼 굉장히 고급스러운걸? 비발디 4개 쪽이 생각이 나네요. 지퍼 테스트 끝났습니다. 아. 저는 세탁만 하겠습니다. 지퍼의 이 결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부드러운 지퍼 선택하겠습니다. 세탁망은 저였어요. 바로 역전이 된다고요 이렇게? 2대1. 이제
선물 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집에 근데. 좀 갑시다 이제. 다들 근데 뭐 식사하셨나? 슬슬 먹어도 되는 시간 되어서 출출한데 말이야. 외부 음식을 갖고 와도 되나요? 배달 시켜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 병문안 언제 끝나는 건가? 저희 병문안이 아니라 병문안이니까요. 누가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음식을 가지고 오나? 음식 마지막으로 할게요. 진짜 선물 주셔야 돼요. 진짜 선물 줄게. 잠시 후. 얘는 진성자 있다. 와. 와. 들깨 국물. 몸보신하라고? 이거 미쳤는데? 대박이다. 저 누구냐? 진짜 센스있다. 후보가 하나 또 있잖아요. 경험. 경험 봐. 이거 닭갈비. 치즈 닭갈비인 것 같은데? 아. 많이 맛있었는데 들깨 삼계탕 너무 좋아요. 베스트 몸보신용. 근데 초밥은 초밥은 뭔가 초밥 안 땡겼어요. 그래서 들깨가 더 낫다? 들깨 삼계탕 이건 몇 점짜리인가요? 3점짜리 갑시다. 이거는 그냥 베스트예요. 1점. 축하드립니다. 4-2로 제가 이겼네요. 들어왔을 때 혼자 중얼중얼거렸어요. 들깨 삼계탕 마치 덜 깼을 때? 네 들깨 삼계탕 갑자기 웬 들깨 삼계탕? 맞구만. 들깨 삼계탕! 들깨 삼계탕! 아 이거 지렸습니다. 저는 이 초밥을 선택하신 이유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회장님들이 병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초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볼재미 회장님은 진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드릴까요? 뭐 선물 진정 선물 있다면서요. 먹여주면 2점. 아 이 젓가락은 제 겁니다. 아 그래요? 삼계탕 뼈 다 발라주면 5점. 축하해. 네가 1등해라. 찬타. 또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네요. 여기 저 가방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전 그동안 뼈 좀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확실히 선물들을 좀 준비 잘한 스타일이긴 해. 레알인가요? 김도욱이 이걸? 잠시 후. 대단한 선물 지금 강진한테 등등. 왜 웃죠? 왜 웃지? 아니야 얘는 마취가 덜 깬 거야.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크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당신한테는 엄청 필요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웃었는데? 정말 증상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데 야 뒤에 있겠습니다. 제 조카 유주고요. 뒤에 제 사인이 있습니다. 개쩔죠? 축하한다. 싫으십니까? 아 싫은가 싫은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겠네. 누님 딸이라서. 아니 왜냐면 결혼하셨잖아요. 네. 2세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쁜 2세를 낳아라. 오 정성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잘 챙겨가겠습니다. 마치 덜 깬 거 아니죠? 정말 개쩔잖아요. 아 진짜 이거였어요? 네 개쩌네. 진짜 마음에 든다. 잠시 후. 아니 보니까 큰일 났네. 바디 프로필 저주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오지한 갈비뼈 부러지고 저는 뭐 발 수술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도 십몇 킬로는 뺐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운동할 수 있냐. 4주 뒤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오늘이 8월 7일이에요 이미 바디 프로필하고 2일이 지난 상태예요. 못해요 이제 얘도. 레알 저주 걸렸나. 진짜 이건 바디 프로필의 저주다. 그래도 한번 몸무게 재보고 하나. 체중계는 어디 있는데요? 체중계 사면 5점 100점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1등이 갔다 오시죠. 갔다 와서 5점을 역전해서 선물을 빼앗아 가는 그림.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좋다. 한번 1등은 영원한 1등이지. 2등도 언젠간 1등 할 수 있어. 다른 거 타고 갔다 오면 돼. 야, 긴장한 선물. 선물 될 거야. 잠시 후. 아, 너무 덥습니다. 되겠냐 전에 몸무게가 몇이었죠? 95였습니다. 깁스도 있고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후. 건전지를 새로 사왔거든요. 근데 그 오, 무슨 5L 이렇게 또 뻥한 치고 양심으로 다리 걸고 82.45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그러면 몇 킬로 빠질 거지? 13? 보통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을 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지금부터 엄청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7kg는 더 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한 13kg 정도는 뺐다. 근데 이걸 계기로 더 빼야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되겠냐 바디 프로필 1차 나고 오지환 지간 신경종 엄청 커져서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고자입니다. 아 우리에게 남은 건 강지로밖에 없다. 다
4주 정도 남았고요. 두 녀석의 목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집에 가죠 좀 이제. 네, 내가 마중 나가줄게. 마중 나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잠시 후. 야 이거는 마중이 아니라 너 살짝 시켜주는 거 아니야? 우회전. 그래. 오! 할아버지! 제 수술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해주신 거 아니야. 영역! 오! 좋겠다. 야 뭐야? 예, 여보세요? 뭐 하세요? 우리 가면 너 어떻게 돌아가게? 다시 올려주고 가야지. 여기다 밀어버려 그냥. 밀어버리자. 제발요, 제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는 저희가 세종 스포츠 올려주마 플러스 5점! 얘들아! 들어! 야, 어디가! 돌잼, 돌잼, 돌잼.